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오랜만에 시원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국외 파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민생 파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정권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적을 했습니다. 품위 있게 지적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가 원수 모독죄라고 했습니다. 원래 그 죄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내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 죄를 만들었습니다. 형법에 만들었죠. 외신을 이용한 국내 언론을 또는 국내 야당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 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88년도 이 죄가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해찬 대표가 국가원수 모독죄를 들고 나오는 건 나는 참 뜬금없다. 자기들이 주장해서 이게 폐지가 됐는데 그 폐지된 죄를 이야기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참 어이없다. 문제는 이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연설한 대로 앞으로 투쟁을 해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더 크다는 말씀을 내 드리고자 합니다. 여태 자유한국당은 소위 날지 못하는 타조처럼, 새는 새인데 날지 못하는 타조처럼, 야당은 야당인데 싸우지 못하는 야당처럼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당대표를 할 때는 이 정권 초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70% 80% 할 때라서 우리가 장애투쟁할 그런 여건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제가 당대표를 할 때에는 김영철이 방한할 때 통일대교에서 저지를 하고 광화문에서 10만가량 모인 분들 앞에서 장애투쟁을 한번 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정부 지지율도 폭락을 하고 민주당 지지율도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이 떠나가고 있어요. 제가 위장평화라고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은 국민들 사이에 가짜 평화라고 아예 공공연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건이 그때하고는 달라졌죠. 그래서 국민들이 주시하고자 하는 것은 나경원 대표의 이러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용보다도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투쟁을 할 것이냐, 민생을 위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정말로 국회의원직을 총사퇴할 각오로 대여투쟁을 할 것이냐, 거기를 지금 국민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5시간 반 단식이라는 개그 콘서트를 하게 되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야당으로서 존재가치가 없어집니다. 이번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한 대로 정말로 국회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걸고 상임위 투쟁을 하고 국회에서 또 투쟁을 하고 안 되면 거리로 나가서 국민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할 때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처럼 국민들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준 이 연설문대로 자유한국당이 대정부 투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선거법 협상을 두고 패스트트랙을 한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얼마나 얕보고 깔봤으면 그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선거법은요, 여야가 합의가 없으면 절대 통과 안 되는 법입니다. 그것은 게임의 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헌법보다도 개정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 선거법입니다. 협상이 돼야 됩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 정수에 관해서 제가 200명으로 제안하고 전부 지역구로 하자, 비례대표 없애자 그렇게 주장한 것과 같이 이번에는 270명으로 10% 줄이고 거기다가 비례대표를 없애자, 한국당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국회의원이 누리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도 이제 없애겠다, 이런 약속을
자유한국당에서 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투쟁, 정말로 야당이 있어서 국민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제대로 된 투쟁을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꼭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